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화엄경, 그 다음에 우주에 있는 그 우주론 중에서 브레인 우주론, 마기론이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의 화엄경, 자파경이라고도 하죠. 화엄경은 초기에 대승불교의 중요한 경전이 되겠습니다. 원전은 십지경이면서 고타마 부다 시달타가 완전한 깨달음을 득한 후에 부처의 연꽃으로 상징되는 깨달음의 경지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수행을 그대로 설교한 것이 바로 이 화엄경이 되겠고, 원전은 십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엄경은 법화경 또는 묘법 연화경과 함께 대승불교 경전의 쌍벽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웅대한 희극적인 구상과 유려한 서술로 법계, 그러니까 연화장의 세계에서의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이는 부처의 경지에서 보이는 우주와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타마 부다가 시달타가 기원전 595년에 29살에 출가를 해서 기원전 589년에 35살에 부다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제자들에게 최초로 설법한 것이 바로 이 화엄경이 되겠습니다. 29살에 출가해서 35살에 그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설법을 한 것이 화엄경이 되겠습니다. 이 그 완전한 깨달음,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은 게 기원전 589년이 되겠습니다. 신라 의상 대사가 이 화엄경의 가장 큰 스승, 대두가 되겠습니다. 여기 화엄경에 나온 내용 중에 보면은 고정불변한 나라는 자아는 없다. 나는 항상 변하고 흩어지고 모이는 임시상태인 것이다. 나는 임시로 쌓여있는 무더기일 뿐이다. 자아세계에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모든 것은 시공간적으로 다른 것들과 얽혀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내 앞에 드러난 현상은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욕망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나는 자유로워진다. 라고 고타마 부다가 화엄경에서 연설하신 겁니다. 브레인 우주론, 마기론이라고 하죠. 이거는 멤브레인, 브레인 우주론은 우리 우주와 다른 우주는 각자 5차원 막인 브레인으로 평행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시공간적으로 무한히 중첩되어 있고 탄생과 소멸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다. 다중우주는 완벽히 독립되어서 우리 우주는 다른 우주와 정보교환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공포스러울 만큼이나 거대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브레인은 중력으로 서로 끌어들이고 서로 부분적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인의 방대한 운동에너지가 물질에너지로 전환된 것이 우주의 대폭발 빅뱅이고, 충돌 후에 브레인이 서로 밀쳐내면서 급격히 식어가면서 최저에너지 상태로 복귀를 하고 절대온도 0K, 켈빈온도 제로까지 내려간 것이 지금의 우리 우주가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이제 켈빈 온도 0K가 되죠. 켈빈 온도 K는 섭씨로는 -273도C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